이번에는 피곤할 때 맞죠, 마시는 피곤할 때 마시는 커피를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세요. 지난 방송에서 우리가 핫초코. 핫초코. 세 가지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너무 신박했어요. 네. 궁금하신 분은 영상 꼭 확인하세요. 그래도 이번에는 또 비엔나를 만드는데 또 우리 비엔나 뭐 비엔나 가면 비엔나 커피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비엔나에 가면 비엔나 커피 있고 아인슈페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엔나 커피랑 아인슈페너랑 같은 메뉴로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같은 건데 이름이 다른 건가요? 그렇죠. 오스트리아에서는 비엔나, 미국에서는 오스트리아에서는 아인슈페너, 미국에서는 비엔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카페 꼼반냐를 크림을 두 가지 썼잖아요, 그죠? 네. 오늘도 크림을 두 가지를 또 쓰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도 시중에는 없는데 제가 또 응용한 메뉴입니다. 비엔나에는 기본적으로 아메리카노 위에 좀 진한 아메리카노 위에 크림을 띄우는데, 네. 제가 진한 카페 라떼 위에 크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진한 카페 라떼. 라떼 비엔나. 라떼 비엔나. 그냥 제가 이름을 그냥 붙였습니다. 라떼. 왜 카페 라떼니까 그냥 라떼 비엔나 이렇게 붙였습니다. 훨씬 부드럽고 훨씬 더 어떻게요? 좀 고소한 맛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잔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들어 볼까요? 네, 그럴게요. 네. 지금부터 비엔나 커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비엔나는 우리가 라떼도 이렇게 큰 잔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잔이 270ml 정도 됩니다. 가득 채웠을 때. 근데 이런 잔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크림이 무거우니까 밑에 있는 베이스가 약하면 좀 크림이 좀 느끼한 맛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림에 들어간 메뉴들은 이런 큰 잔보다는 이런 카푸치노 잔이 있었죠. 바로 이런 카푸치노 잔에 만들면 아주 제로의 조화를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물론 피곤할 때 칼로리를 많이 먹는 거는 괜찮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먹는 거는 옳지 않으니 그래서 이렇게 요 잔에 카푸치노 잔에 만들면 아주 에스프레소하고 크림의 조화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180cc 카푸치노 잔으로 비엔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착하고 출. 네 잔을 동시에 만드시는 거예요? 네, 동시에 만들 겁니다. 양쪽에 동시에 네 잔 추출이 가능하네요. 네, 투그룹이니까 네 잔을 동시에 만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뜨거운 물 받아서 물로서 비엔나를 만들 거고 하나는 제가 우유를 또 데워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아인슈페너가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 친구는 아인슈페너 장인이 되고 싶다면서 그러세요? 저한테 커피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방송 보시면 되겠네. 친구야, 보고 있니? 구독 눌러주세요. 알림 신청 꼭 해야 합니다. 카푸치노 잔에 에스프레소를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는 물도 가고 하나는 우유도 가게 그렇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물을 넣어서 비엔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물도 가고 자, 이렇게 1.5cm에서 2cm 정도 비워주시고요. 물도 간 이 상태에서 먼저 우리 휘핑기를 이용해서 크림을 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잔 네 벽을 타서 발라주고 또 이렇게 세운 다음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꽃 모양 이렇게. 오, 예뻐요. 맛있겠다. 그러면 이제 수제 크림이니까 어때요? 가운데서 가득 채우게. 오. 이렇게. 완성.
그럼 어때요? 이런 어떤 그 휘핑기를 이용한 크림과 일반적인 크림을 위한 어떤 그 비엔나. 그래서 요즘 아이니쉬 페놀에서 이렇게 수제 크림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이거 마실 때는 그냥 어떻게 마셔요? 우리가 요 일반 요 크림은 카페 꼼반나를 먹는 건 똑같이 위드술로 크림을 맞고 천천히 드시면 되고. 아, 네. 그다음에 요 휘핑크림, 휘핑기를 만든 크림은 어떻게 해요? 살짝 녹인 다음에, 네. 녹인 다음에 크림을 녹인 다음에 이제 마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 다 만들어 놓고 한번 먹는 방법도 설명드리도록 할까요? 네. 굉장히 먹고 싶나 봐요. 피곤하니까. 언제 확 먹고 싶었는데 그래서 바로 여쭤봤나 봐요. 우유를 먼저 제가. 붓고. 우유를 부어주고. 그 다음에 똑같이 휘핑기를 이용해서 크림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에 네 벽에 크림 네 벽에 한 바퀴 돌리고 좀 작게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잔에 네. 꽃 모양 완성. 이제 또 같이 또 그런 가운데서 천천히 다 올라오게. 아, 이것도 은근히 요령이 필요하겠어요. 네, 뭐든지 뭐 세상에 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도 또 장식을 한다면 네. 또 이제 커피 같은 걸로 남아 있으면 바로 또 찍어서 그런 식으로 또 모양을 만들 수도 또 있겠죠. 예뻐. 너무 여백의 미가 아주 잘 표현된 아트인 것 같아요. 아트. 이번엔 누구 성대모사를 한 것 같은데? 그건 아닌데. 아트.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냥 슥슥 왔다만 갔다 와도 이런 또 모양도 만들어지겠죠. 오, 느낌 있어요. 완성. 저는 참고로 제가 이렇게 아트를 하지만 네. 제 학교 다닐 때 미술 점수는 항상 양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옛날 저어서 사람, 네. 옛날 사람. 시간이 우리 만들면서 크림이 시간이 지나서 크림이 양가. 조금 녹았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서 먹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먹을 때는 한쪽을 녹여요. 네. 이렇게 녹인 다음에 어떻게요? 마시는 거예요. 아, 떠먹는 게 아니고요? 네, 떠먹는 게 아니고 마시세요. 맛있게 마셔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짝 녹인 다음에 얘는 이제 우유가 들어간 거예요. 얘는 물이 들어간 거고 깔끔하다. 깔끔하다. 코에 묻었네요. 얘는 이제 우유 들어간 거. 우유 들어간 거. 고소하죠? 와, 우유 들어간 거 너무 맛있어요. 와. 그럼 얘는 이제 수제 크림 들어간 거. 아, 수제 크림 들어간 거. 이제 물로 만든 거. 카페 비엔나 물 들어간 거 마셔보겠습니다. 크림이 달거나 약간 느끼할 수 있는데 그런 맛의 진한 커피가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 해주는 것 같아요. 우유 드간 거 카페 비엔나. 너무 맛있다. 저는 이거 우유 들어간 거가 너무 맛있는데요? 고소하고? 네, 사실 뭐 시중에 이런 메뉴들은 제가 많이 못 봤는데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많은 분들한테 드리니까 상당히 좋아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커피라는 것도 분들도 하나의 요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림도 여러분 집에서 보온병 하나만 있으면 네. 다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보온병이 힘들다면 어때요? 도깨비 방망이 인물로도 크림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 직접 만들어서 또 피곤하실 때 또 피로 회복도 되고 또 체력 증진되고 에너지원이 되니 만들어서 한번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카페 비엔나 잘 먹었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시면 제가 또 카페 모카를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모카 초콜릿 들어간 커피 저 네. 너무 좋아해요. 기대돼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안녕.